제가 연구한 마고 문화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박사학위 마고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건 2003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2000년도에 마고에 대해서 알았고요. 김상일 박사님이 저에게 부도지라는 책을 재본을 해서 주셨어요. 2020, 2012년쯤 되면은요. 제가 학계에 많이 염증을 느끼게 돼요. 이거를 연구해서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서 그냥 그럭저럭 한 사람은 잘 도와주는데 이제 학문을 가지고 막 일어나니까 일부러 침묵을 시키는 거야. 잘 전해주지도 않고 뭘 해도 사람을 부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소셜 미디어 아시죠? 사회 뭐라 그래? 연계 뭐 매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월드프레스라 그러는데요. 뭐 웹사이트 여기는 뭐 네이버 뭐 다음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도 만들고 그런 걸 이제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 제가 마구만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연구를 학회에 발표를 가면. 그리고 또그 연구를 계속한다 그래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조금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질문도 없습니다. 초창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마고이즘, 마고이스 컬처, I will show it to you later.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거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그리고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외국인들을 다시 불러서 같이 하자. 주제를 잡았습니다. God is feminism, activism, spirituality. 이렇게 잡았잖아요. 쉬라. God is 여신, feminism, goddess, feminism, 여신, 여성주의. activism은요, 이 사회에, activism, 사회 운동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사회에도요, 자본주의 때문에 문제가 많고, 경제적으로, 이건 남녀 구별이 없이,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물질과 그 돈으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액티비즘이 필요합니다. 운동 차원. 그 다음에 이제 영성. 영성과 종교가 구별이 돼요. 근데 이제 영성. 그래서 이것을 세 개를 개념을 묶어가지고 그 책을 내가 이런 책을 하겠다 그랬더니 누가 도와줄래?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거기 편집을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기고할 사람을 모아라. 그랬더니 한 6개월 동안 모으니 처음엔 굉장히 빨리 됐어. 6개월 동안 모으니까 93명 정도. 그래서 첫째 책에는 93명의 기고가들을 해서 근데 거기에는 연구한 것도 있고요. 시인도 있고요. 시인도 있고 또 미술가. 예술을 하는 사람 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첫 번째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책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한 게 이게 첫 번째 책입니다. 제가 마고 문화, 마고 있음 이렇게 말한 게 사람들이 저는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주 너무 먼 곳에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93명의 기고자를 찾았고, 저랑 같이, 공동 편집자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쯤 되니까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우리는 페이스북에 많이 있습니다. 다 영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 그게 되니까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 마고이즘에 대해서 그 역량, 마고이즘, 우리의 그 마고 문화에 대한 역량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뭐랄까요, 촉매제. 이 책이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 책이고요. 여기는 98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만 하니까 이것만 하니까 좀 너무 단조로워요. 굉장히 좋은 그이 마고 문화를 연구하면 굉장히 그 입체적이에요. 보시겠지만 모든 학문이 다 들어옵니다. 제가 이따가 2부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입체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건 뭐냐면 Celebrating Seasons of the Goddess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신의 계절을 해. 여기에 24절기를 갖다 넣었습니다. 24절기. 왜냐면 서양에서는 8절기를 축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거기는 팔절기는 24절기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팔절기를 근데 우리보다 엄청 많이 축제를 해요.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 우리는 24절기인데 그게 문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따로 지금은 아무도 축하하지 않잖아요. 말하자면 동지하지. 춘분.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음? 뭐죠? 뭐 입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자연과 관계되는 축제되는 주제를 다 내라.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술가들이 대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 옆에 책은 미술과 시와 미술을 따로 모아서 낸 거고요. 이제 이게 2015년에 제가 제 첫 책인데요. 연구를 2000년에서 써가지고 이 책이 15년이니까 거의 15년 만에 제 첫 책을 낸 이유는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요. 이게 하도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하도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니까요. 도대체 이게 사실인가? 저는 문제가 없지만 이거 도대체 객관적으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가 그런 맥락을 찾다 보니까 이제 첫 책을 2015년에 내게 돼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15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낸 것이요. 부도지라는 책을 잘 보면은요. 달력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13개월 28일 달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책으로 내자. 짧아서. 내고 보니까 이게 이제 매해 나오는 거야, 이거는. 내고 보니까요.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게 2년을 지나니까요. 뭘 알게 됐냐면요. 13개월 28일 달력은요. 미국과 캐나다의 원주민들은 아직도 이걸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거북의 등이 있잖아요. 그게 13 조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자리에 있는 거북의 껍데기 문양이 28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달력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고 북스라는 출판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제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나 아니면은 미국이죠. 특히 출판사에다 책을 내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고 모르고 보지도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출판을 기각이 돼요. 기각을 당했어요. 유명한 데서.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됐는데 그때는 내가 내 스스로 출판할 수 있는 이거는 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마존 같은 데서 누구나 요새는 다 출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한 데는 이분이 2016년도에 메리앤 비비스인데요. 이분이 캐나다 사람인데 저랑 같이 순례를 왔는데 이분이 제 아주 큰 동역자입니다. 뭐든지 이거 나 필요하니까 공동 번역해 주세요. 그럼 해요. 저보다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마고북스의 그러니까 공동 창립자가 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서 저에게 막강한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책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제 마고와 고마 옥녀 논문이 두 개 있고 우리 키리스텐 논문도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학 교재로 최근에 낸 거예요. 작년에 대학 교재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에 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미국 대학에서도요. 여신학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목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급속도로 가장 빨리 그리고 전파되는 것이 여성 관련된 학문입니다. 여신 신학이에요. 그런데 학계에는 아직도 학과가 없어요. 단지 여기에 연구를 하고 관심이 있는 이제 교수들이 이 책을 채택을 해서 자기 수업에 써주면 이제 이것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뭐 연구자들은 해도 자기가 필요하면 사서 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많이 고대되던 책이었지만 아직 사실은 많이 전달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다 들어갔는데 가장 저에게 큰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키르스텐인데 이 책 나오기 전에 한 2, 3년 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이 책이 여기다 이제 기고를 하셨잖아요.
9장에 제9장에 조금 들으셨던 그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책 출판회를 해줬어요. 그리고 책을 25권 마고 제가 출판한 모든 책을 다 사주셨고 거기에 있는 스웨덴에 있는 여신 운동하는 사람 또 덴마크 이 사람은 고향이 덴마크입니다. 거기 가서도 했고 도서관 거기 있는 모든 대학에 가서 이 책이 중요하니까 소개를 다 해주셨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뭐랄까요 이렇게 개인 사적으로 소개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 강의랑 비슷한데요. 구 있잖아요. 구 수비하게 구수. 그래서 이것을 축제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브라티 셀러브레이션. 9일 동안 축하하는 거 있잖아요. 돌가하고 그 9일 축제가 아직도 진행됩니다. 이 인도에. 그래서 우리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구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됐고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9일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그래서 동지에 하다가 이제 달력을 만드니까 9월 9일로 그냥 했어요. 그 13개월 달력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이런 모든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책도 내고 아카데미도 있어요. 그 학교도 있고 잡지도 저널도 있고 막 이런 걸 다 총칭해서 더 마고 워크 이렇게 마고 과제라고 불러서 거기에 사람들한테 소개합니다.